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 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활동의 정보 공개 범위부터 새로운 지방의회의 역할과 다양한 기관 구성 등 곳곳에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새해 시작과 함께 앞으로 달라질 지방자치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모셨는데 잘 계셨죠? 네네. 예. 잘 있습니다. 예. 자, 슬기로운 자치생활 새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분께 새해 인사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처음부터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매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의정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첫 방송에 출연해 올해 첫 인터뷰를 하게 돼 영광입니다. 예. 경기도의회는 지금처럼 늘 도민 가까이서 소통하면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의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지금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가 이제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 맞는 새해이기도 하고, 예. 올해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도 지난해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제가 디딤돌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예. 의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딱 반년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는 일 없이 회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법안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도약하는 시기이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중요한 때이기도 하니까요.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예.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비롯해 주요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예. 예. 지난 11월에도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경기도 의회 핵심 기조로 디딤돌 의회에 네.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디딤돌 의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딤돌 의회는 시골집 대청마루 밑에 있는 디딤돌처럼 의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의회는 총 141분의 의원이 계신데요. 예.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의 의정활동이 1370만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의장만 돋보이는 의정활동보다는 개별 도의원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의지를 집약해서 의회 핵심 기조를 디딤돌 의회로 정했습니다. 예. 그럼 지난 기간 동안 디딤돌 의회 취지와 또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정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포용적 리더십을 추구하는데요. 예. 나를 내세우기보단 함께 배려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딤돌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포용적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발휘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권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의회 핵심 정책이 자치분권 실현과 북부분은 신설인데요. 두 분의 부의장님이 자치분권 발전위원회 총괄 추진단장과 예. 그리고 북부분은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의회 핵심 정책의 양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주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디딤돌 의회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또 하나 지난번 저희가 만났을 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또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그 사이에 지난달에 드디어 통과가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은 이름 그대로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그리고 자치분권 의지에 대한 주요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지난해 말 무려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수십 년간 멈춰있던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역사의 순간인데요. 예.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 의장으로서 맞이하게 돼 기쁘기도 하고 또한 기회가 무겁습니다. 법안을 연내에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님과 지도부 예. 그리고 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이 자리에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전망이에요. 예. 특히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임산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예. 그래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네. 지난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도 출범해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또 어떤 네. 활동들이 있었습니까? 경기도의회는 그간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해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앞장서 왔는데요. 예.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전 의원이 참석해 법안을 재석기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체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예. 꺼져가는 자치분권의 불씨를 전국 광역의회에 다시금 지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지방의 의지와 결의를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의 부단한 노력이 이번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예. 예. 네. 법안 개정으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지방의회에 있어서 이번 법 개정의 최대 성과는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입니다. 예. 올해야말로 지방의회가 도약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예. 법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철두철미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예. 임용과 승진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 내용 중에 지방의회 현실과도 맞지 않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맞춰서 1대1 매칭이 되지 않고 뭐 2분의 1로 제한이 됐는데 그마저도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의회마다 특성과 제한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면 기구 신설을 포함해서 조직 편성권이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자율 조직 편성권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최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령 준비 과정, 그다음에 지방의회 간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또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또 지방의회의 변화가 좀 기대가 되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네. 특히 그 인사권 독립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좀 부정청탁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거든요. 혹시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략 인상, 뭐 인사 청탁 그런 거는 절대 뭐 배제를 해야죠. 예, 예. 정말 꼼꼼하게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벽하게 마련해야죠. 예. 경기 북부 분원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십니까? 예. 북부 분원 신설은 경기도 외 역사상 첫 도전입니다. 예. 경기 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지난해 말 근거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조례를 통해 북부분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부분원 신설에 대한 뭐 타당성, 설치 시 필요한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연구 뭐 등 추진 중이고요. 예. 다음 달이면 연구 용역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 북부분원 신설을 완료해서 경기의 남북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북부 지역 의원들이 차질 없이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치 생활 시간에서 장형국 경기도 의회 의장과 현재 함께하고 있는데요.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은 우리 동네 자치 의회의 역할 체감하고 계신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가감 없는 제안과 의견을 받습니다. 우리 동네 자치 의회의 역할을 체감하고 계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부사업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올해쯤이면 이제 마무리됐길 바랐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장기간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도의회 차원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기도의회는 작년 초 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130회 이상 대책회의를 했고요. 300건 이상 추진이 됐습니다. 예. 그 내용 중 예를 들면 민간 역학조사관 뭐 71명 충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저희 비상대책본부에 건의를 통해서 이제 마련됐고요. 예. 올해에도 저희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추가적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에 이제 대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1년간 쌓아온 경험을 잘 활용해서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도민 지원책을 찾아내고 피해 최소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제 매진하겠습니다. 예, 예.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그 제정이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의회법 이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 그 또한 국회법이 있는데 예. 의회법은 아직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의회가 독립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방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예. 지방의회법이 꼭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2021년 경기도의회 어떤 활동 계획들이 있는지 주목할 것들 또 도민들이 함께 지켜봐 줬으면 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올해 9월 경기도의 신청사 이전으로 이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제가 광교시대의 개막을 날리는 첫 의장이 되는데요. 예. 의정활동의 차질이 이제 빚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 중이 있습니다. 예. 뭐, 의회 사무처에 이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준비를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민생 현장 방문도 한층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에 대한 뭐 기관과 수해 현장, 전통시장, 그다음에 중소기업 등 꾸준히 방문하면서 도민들과 이제 소통해 왔었는데요. 예. 이제 올해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그다음에 사회 취약계층 등 뭐 다양한 민생 현장을 보다 열심히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외형이 확대되는 만큼 도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요. 도민에게 꼭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서 대시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예.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의장님도 올해 건강하시고 도민들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함께했습니다.